어쨌든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 뭐 팬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승리 꼭 하고 싶었는데 초반부터 많이 실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가 됐는데 꼭 마지막 경기에 데뷔골 넣어서 그래도 좀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선 뒤에 주신 감독님이나 코치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마지막까지 고생한 형들이랑 친구들, 동생들 다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. 우선 일단 부모님이랑 감독님, 제 팀 동료들 그리고 또 최근형 원장님도 생각나고 네, 그 정도. 이번 시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. 경기를 좀 16경기? 17경기 정도 뛴 것 같은데 포인트도 좀 부족했고 승률도 별로 안 좋았고 뭐 경찰 형들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승률 많이 했는데 이제 형들 나가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? 반점 정도 주고 싶어요. 내년에는 또 만약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산 일단 되게 소규모 도시인데 항상 홈 경기 할 때나 원정 할 때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매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내년에도 만약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더 이번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더 아산 축구가 흥행할 수 있도록 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.